아이고야, 이거 뭐야? 왜?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산이 멋있네. 동민이 형, 그래, 여기야!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여기야! 여기지? 여기야! 여기야. 맞지? 아, 여기. 오. 야, 여기가 뭔데? 아, 여기 거기래. 나 매운탕 먹었던데. 매운탕? 어, 맞아? 어, 맞아. 어, 낚시에서. 낚시를 했어? 야, 낚시에서 잡으면은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상렬이 형하고 여기서 여기 여기 사 먹었어? 어, 여기서 사 먹었어. 매운탕? 매운탕. 그때 사 먹는 게 가능했나 봐. 몰래 먹었지. 아, 몰래? 멤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때렸어. 아, 근데 형은 오늘 솔직히 기분 좋겠다. 우리 그 15년 전이면. 어, 여기 예쁘긴 하네. 형 원류봉이래, 원류봉. 맞나? 만나는 뭐야? 와,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멋있구나. 멋있다. 와, 와, 진짜 멋있어. 여기서 낚시해가지고 아마 못 잡았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그림 같다, 그림 같아.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쁘다. 자, 우리 동민이 형의 기억은 여기서 상렬, 지상렬 선배와 이제 그 낚시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매운탕을 먹은 기억이 난다. 어. 아, 맞나요? 이거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어. 형, 그냥 여기 고깃집에서 몇 마리 얻어가면 안 될까요? 맞잖아. 진짜? 어떻게 하지? 와, 대박. 대박. 먹이고 주문을 했는데 그걸 먹이까지 했다는 건 되게 놀랍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호동이 형이 엄청 뭐라 했겠네? 그렇지, 찾아왔지, 우리. 상렬이 형이랑 동갑이니까 또. 그래서 아마 나를 때렸나 그러실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야, 너 어떡해! 네, 드디어 1박 2일의 첫 촬영지 충청북도 영동에 도착을 했고요. 영동의 첫 관광지 원류봉을 구경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여행 가이드 먼저 정하고 가겠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정해요? 네. 넷 중에? 네. 뭘 알아야 가이드를... 해야지. 어?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특별히 게임 도와주실 게스트분들 모셨는데요. 게스트요? 네.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게스트? 어이? 아, 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15년 전에 무조건 만났어. 아유, 그동안 안녕하셨죠? 바로 뛰어가. 그동안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정...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정민이. 예,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예, 예. 아이고, 예, 아유. 아, 말이네. 아니, 누군지 김종민 씨 아세요? 종민 씨, 설명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이장님, 이장님. 전 15년 전에 예. 내가 이장을 보고 있을 때 아, 진짜? 정민이가 처음 와가지고 감사해요. 15년 전에 15년 전에 아르바이트로 치면 이거 일하면 한 얼마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예, 끝처럼 오문 다음 예. 아, 그래요? 하나하나 늘어가는 게 예. 어우, 기쁨이 있네요. 아, 밥은 우리가 또 많이 내는 거네요. 아니, 쌀 말고 그 15년 전 첫 촬영을 도와주셨던 원촌리 전 마을 이장님 부부와 이번 촬영을 도와주실 현 마을 이장님 부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제 처음 뵀어요, 동네. 우와. 아니, 세대 교체가 너무 확대신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젊어졌네요, 이장님이 이렇게. 아, 여기 그냥, 예. 마을에 젊은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톤이 좀 예능이시네요. 아, 네. 아, 제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김종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오! 오, 진짜 오! 목소리!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저기 하이톤이세요. 닮았나요? 아니 근데 진짜 닮으셨다. 아, 진짜? 아니 말씀하실 때 입모양이 너무 닮았어. 입모양이 너무 닮으셨어. 여기 눈 주름이 종민이 형이랑 그리고 비슷하게 딱 나시네요. 악수 한 번 해보세요. 아 예 예. 아유 영광입니다. 아내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볼 때마다 좀 그렇게 김종민 씨가 생각납니까? 아니, 신랑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요. 아, 진짜요? 그냥 보기도 전에 저 김종민 닮았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럼 사람 아 그런가? 그런가? 이러면 아니,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신지 씨랑 좀 닮으셨는데요? 아, 진짜 그렇지. 저랑 느낌이 안 그래? 아니, 깜짝 지금 여기서 같이 보니까 예. 저희 연예인 부부네요. 네. 아, 닮았어. 종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이게?